근데 김민서 보면 품밖에 안 나와. 지금 지금 쫓아오지 말고 쫓아올 거고 확 뒤집어라 빨리.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표 안 나올까 이제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명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됐죠? 김재원 최고위원인가? 장동혁이요. 장동혁이요, 네.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또 마찬가지로 예. 한동훈 후보가 러닝메이트라고 지명한 사람이 결국은 예. 압도적으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는 조용히 있다가 의외로 지금 정봉주 전 예. 의원이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뭐 영상이든 뭐든 통해서 핵심은 뭡니까? 예.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는 김민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전달되는 순간 아. 강성 지지층의 대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 1.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예, 예. 저거는 뭐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그 김민석 그 저 후보가 부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정봉주 지금 의원은요. 예. 수석 최고위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예. 성공한 거예요. 예, 자기가 예. 원에 있으면서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런닝메이트로 하는 것이 나쁘냐라고 얘기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모두 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나갔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봤을 때 뭐 저는 아마도 이재명 그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을 정말 자기가 공천을 주지 않은 예. 정봉주 전 의원이 된다는 데 대한 상당히 나는 심리적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었을까요? 예. 나름대로 큰 시그널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선거는 제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설명하고 분석하면서 BP와 TP, 브레이킹 포인트와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선거에서는 이만큼이나 할로 이펙트, 후광효과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광이 없던 것이 김민석 최고위원 도전자의 뒤에는 이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해보나 마나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렇습니까? 것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예. 확대명이 아니라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 예.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네. 넘어서서 이제는 9대명이잖아요. 90% 대 대표 이재명이라는 예, 예. 말 그대로 이 전령입니다. 이재명 절대 영향력.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말 한마디 이렇게 당원들의 지지층들의 표심까지 달라지는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합니다. 이적이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이들은 다른 목소리라도 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전당대회가 8월 18일 민주당이 끝나고 나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 누가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다른 발언을 할, 이견을 네. 제시할 그런 최고위원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는 아 우리는 완전히 한 목소리를 냅니다. 대동단결입니다. 단일 대우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런 모습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또 중도층이 유입하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과연 이런 점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여론조사 관점에서 보면요. 네. 7.23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결과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예, 예, 예. 근데 하는 이제 흥미로운 거는 8.18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민주당 지지도가 예. 얼마나 나올까라는 아. 부분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오히려 네. 굉장히 컨벤션 효과가 없이 그냥 밋밋하게 과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났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배 소장이 우려한 대로 이적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특히 예. 90%대 득표를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변화라는 게 없구나. 네. 가장 큰 거는요. 지난 예. 총선에서 왜 정부 여당이 패배했을까요? 아, 윤석열 정부는 변화하지 않는구나. 아. 그것이 가장 강력했다면 예. 지금
국회에서의 상황이나 전당대회 상황이나 보면 아이고 민주당은 변한 게 없네 라고 딱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치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후광 효과를 포함해서 열풍이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세기 때문에 제어는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끝나고 나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향후에 어떤 진로를 닦아낼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